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씁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업로드한 랩비엣 영상이 차단을 당했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순간을 굉장히 자주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영상에서 매번 말했듯이 이 영상은 언제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차단당할 수 있다고. 방송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차단당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뭐 방송사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조금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쇼미더머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쇼미더머니가 끝나면 그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리뷰하는 유튜브 미디어 채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물론 뭐 이 랩비엣을 제작하는 제작사의 입장 측에서는 뭐 좀 엄격하게 이거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조금은 유연한 생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좀 더 고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 영상도 언젠가는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랩비엣 영상을 가능할 수 있다면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번 에피소드에는 콜지가 출연했죠. 예전에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또 다룬 래퍼기도 하고 그때는 락 기반으로 했던 약간 이모 힙합 그런 느낌의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만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경연 때 그런 느낌을 가져왔어요. 락을 기반으로 하는 올패스를 받았고 팀 카릭으로 들어갔죠. 팀 카릭으로 들어간 것도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콜지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작권 차단 때문에 많이 편집될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이게 보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요즘 랩 음악에 유행하는 흐름들이 비슷한 것 같아. 지금 아마 쇼미더머니 보시는 베트남 분들도 계실 텐데 경연 때 나오는 음악들이 좀 락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도 꽤 많거든요.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 제가 이 콜지라는 래퍼를 보고 놀란 점은, 그러니까 뭐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울림이라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랩을 들어도 명확하게 들린다는 거? 잘 들려요. 되게 차분하잖아. 제가 봤을 때 이 래퍼는 그런 거 있어요. 음악에서는 깊은 인상은 느끼지 못하는데 라이브 퍼포먼스만 가면 강해지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저 쇼미더머니를 봐도 그런 래퍼들을 많이 봤는데 약간 콜지는 후자 같은 래퍼인 것 같아. 오. 그 목소리에 힘이 있어. 딱 힘이 느껴지니까 뭔가 내가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올패스죠. 이거 올패스로 갈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야. 이거 저는 솔직히 여기 경연에 나오는 곡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라이브 퍼포먼스가 되니까 와, 그래도 이 래퍼 잘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은 힙합이 지금 유행하는 흐름들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많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쵸?
되게 라임 전달할 때 그 뭔가 발음이나 성량이 되게 잘 들려. 여기 나왔던 래퍼들, 지금까지 나왔던 래퍼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오. 뭔가 그러니까 실력이 단단하잖아. 단단하잖아. 사실 뭔가 이렇게 기교적인 느낌을 막 느껴지는 랩 스킬은 아닌데 라이브 퍼포먼스가 확실히 좋고 라이밍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단한 느낌이 드니까 집중하면서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아, 잘한다. 저는 이 래퍼가 패스를 받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그 힘이 있는 성량과 안정적인 라이브 퍼포먼스인 것 같아.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경연에서 가지는 무기인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저기 뒤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보컬을 쏴주시는 분들도 목소리 들으면은 임팩트가 있어요. 팀 카릭이 제가 봤을 때도 딱 어울려요. 왜냐하면 카릭의 음악을 제가 몇 번 들어보면 약간 좀 팝적인 파퓰러한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카릭의 랩을 딱 들어봤을 때 단순하지만 그래도 좀 뭐 라이밍이나 이런 느낌들이 단단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성향이 콜지랑도 비슷한 부분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카릭의 랩 스타일과 콜지의 랩 스타일을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악에서 제가 막 와 이 음악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그 목소리에서 느껴진 힘, 성량, 그리고 그 단단해 보이는 그 라이밍으로 무장된 어떤 pop 그 랩을 뱉는 느낌들이 이 사람을 모든 코치들로 하여금 올패스를 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RPT, MCK나 딜린이나 이런 래퍼들은 랩비엣을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베트남 힙합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래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유명세를 가진 래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요즘 보면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이 뭐 콜지라든가 이런 래퍼들 보면은 막 MCK만큼의 어떤 뭐 인기나 이런 것들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랩비엣을 만나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면 아, 이 래퍼들이 이제 좀 뭔가 수면 위로 올라가겠구나, 높은 포지션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콜지도 저는 되게 인상 깊은 래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하게 돼요, 이번 시즌에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